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자님의 프리한 시선으로 배우를 만나보는 코너죠. 스타 프리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인공은 정말 배우라는 직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런 배우신 것 같은데요. 작가주의 감독님들이 사랑하는 또 뮤즈이자 또 연극 제작자, 또 대한민국 대표 스타일 아이콘, 그리고 사진집을 두 권이나 낸 또 포토그래퍼까지 정말 수식어만 해도 굉장히 많고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그런 배우인 것 같은데요. 기자님께서 그 배우가 누군지 지금 공개해 주시죠. 거의 짐작하셨겠지만 배우 배두나 씨를 만나갔습니다. 아, 네. 이번 배두나 씨의 신작 도이아가 벌써부터 반응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전 김새론 씨도 워낙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김새론 씨와 배두나 씨가 함께 만들었던 영화 그 도이아는 예고편이 등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클릭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영화 속에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강력한 여배우 김새론 씨와 그 배두나 씨가 딱 부딪혔을 때 또 어떤 느낌 날지 너무 기대되는 작품 바로 도이아입니다. 네, 배두나 씨는 클라우드 아틀라스 이후 1년 만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과연 이번 작품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시고 또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스타 프리뷰의 주인공으로는 배우 배두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오랜만에. 먼저 이제 도이아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깐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에 또 초청을 받기도 했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소장님이시다. 인사 올려라. 이름이 뭐야? 박영화 씨, 이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몇 번째 경고인지 모르겠네요. 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소장님! 아무도 필요 없어요. 소장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단순히 좀 학대받고 고통받는 소녀랑 이파출 소장의 만남 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 여자가 어린 여자를 구원해주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두 세계가 막 충돌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오더라고요. 일단은 저의 상대 연기자가 또 그 김새론 양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은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고받으려고 노력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는 제가 성장 영화 같은 거 좋아해요. 영화를 찍어가면서 저의 역할이 계속 성장해 나가거나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고 그런 캐릭터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녀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게 있죠. 구원을 받는 사실 당시로서는 호롤 단신 운전해서 네. 촬영현장도 직접 매니저도 없이 1년 동안 매니저 없이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되게 좋았던 기회였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세상에 나오는 걸 보고 싶었어요. 연기에 대한 욕심이나 캐릭터에 대한 욕심 뭐 엄청난 내가 이번에 연기해보겠어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타지 생활을 요즘에 좀 했었기 때문에 더 이 시나리오가 왠지 그 향수를 자극해서 더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이 그냥 한 편의 책이 영화로 나와지기를 바래서 그걸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좀 내 새끼 같은 느낌이 되게 큰 게 제가 발을 담금으로써 이제 많은 스텝 구성도 되고 이제 다른 캐스팅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가서 정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뿌듯하고 어느 순간부터 꼭 나이뿐이 아니라 이게 그 어떤 산업 안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게 되는 그 어떤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영화 활동을 자유롭게. 私は 心を持ってしまいました. 복식 자신 있네? 단식도 중요하니까 너무 복식에 힘빼지 마. We must all fight. And if necessary, die. 우리가 플란다스계를 데뷔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꽤 많지만 사실 도나 씨는 링에서 네. 등장했죠. 뭔가 이게 트는 꺾기가 남다르지. 아, 뭔가 등장부터 참 범상치 않은 배우구나. 어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모델이었어요. 네. 제가 모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오디션을 보고 이 영화를 하자고 했을 때 일단 대사가 없고 그리고 영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기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연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혼신의 연기를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 영화라는 걸 이제 깨달았죠. 아, 이게 이 기어 나오는 그 텔레비전에서 기어 나오는 것만 밤새 찍었으니까. 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아. 그때 이제 현실을 딱 인지채고 그다음부터 그 두 번 다음 작품이 플란다스계 네. 때인데 그때는 정말 딱 각오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강아지인데? 저 사람 안 보여? 정말 재밌게 찍었잖아요, 플란다스에게는. 네, 플란다스에게는 한 1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영화배우로 살고 싶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검증받지 않은 신인이었는데 당시 영화배우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막 영화배우 배두나 씨 이러면 네! 막 이러고선 열심히 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현장이었어서 진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이 직업과 이 작업을 너무나도 지금 신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게 너무 귀엽기도 했고 그 힘이 아직까지 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하나를 오래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근데 그 힘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1학년 5반 빈나리 초등학교. 야! 그럼 너 학교 가야지. 민도리가 사라졌는데 학교는 가서 뭐해요? 확실히 근데 또 플란다스의 현남이는 아주 아이코닉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도. 맞아요. 노란 후드티를 팍 이렇게 네. 막 달려갈 때 정말 거의 만화 찍는 느낌으로 찍지 않았을까 어떤 맞아요. 순간은. 네. 저는 어렸을 때 또 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하루 10권씩 읽을 정도로 중학교 때 만화 강의였어요. 막 네. 그 도서 대여점.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죠. 없죠. 도서 대여점에서 상을 줬어요. 너무 잘 많이 빌려본다고. 그 달에 가장 많이 빌려본다고. 25개. 네. 그래도 저 정도로 만화책을 좋아하던 애였어서 그 감성으로 찍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잘 맞아 떨어졌고 네. 확실히 그 나이 때 찍을 수 있었던 20대 초반에 맞아. 찍을 수 있던 영화였고 이제 30대가 돼서 찍은 영화는 또 다른 취향으로 가는 것 같고 플란다스계는 저한테도 참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운이 정말 좋아요. 제가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을 때 한국영화계가 엄청 부흥한 시기였어요. 아름다운 그래서. 시절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장르와 그 모험과 도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99년도부터 한 2000년대 초. 앞서는 본인이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박찬욱 감독이든 봉준호 감독이든 그 감독님들이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시절에 배두나를 또 캐스팅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배우가 없이 또 감독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감독님은 배우 배두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예술가들이신가요?
좋은 배우가 되고 싶게.